자, 건물 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끌어당겨주는 모습 좋습니다. 아, 이 마을회관 쪽으로 일부러 좀 당겨서 마을회관의 힘을 좀 받아서 싸워주는 거. 예, 이게 조금 조금씩 갈가먹지만 이게 아프거든요? 아, 바로 칸부터 컷해버리네요. 네. 스크린갈드 검사 제대로 들어갔습니다. 그나마 좀 다행인 건지 빨간색 지점과 파란색 지점이 내정적으로 거의 완벽할 정도로 안정적이라는 거죠. 방위를 안 받고 좀 싸웠기 때문에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바지, 작은 성, 넌누군, 빅토. 잘 아시는 분들이 다 있구먼. 어우, 아주 그냥 한국에서 내로를 하는 분들 다 모이셨네. 네. 자, 넌누구리님 빅토 선수까지. 자, 프랑스, 몽골, 루스, 중국. 보니까 파란색 깃발이신 분들과 빨간색 깃발 위주의 분들이 이렇게 모여있네요. 좀 공교롭게도 빨간색 국가는 다 공산권이네요. 어우, 네. 우연의 일치인가요? 국기가 빨간색 분들 다 공산권이에요. 자, 빨간색과 파란색이 한 팀입니다. 프랑스와 몽골이 한 팀으로 좀 보여주고요. 몽골은 금과 나무 쪽에다가 집을 배치, 마을회관을 배치시켜주면서 나쁘지 않은 자리 시작인 것 같습니다. 워낙 근처에 나무도 많고 위쪽 조금만 올라가도 석재와 사슴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 배치도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근처에 사슴 군락도 마침 있어가지고 조금만 가면 사슴까지도 챙길 수 있어요. 네. 뭔가 내정을 위한 영역 안에 내정을 위한 그런 랜드마크를 지을 수 있다면은 여기 안쪽에다 짓는 게 아주 괜찮아 보이죠? 거의 이번 판 몽골한테 좀 황금 땅이 됐는데. 자, 그리고 파란색 쪽의 프랑스는 볼 것도 없습니다. 바로 최강 캠프로 달려가야죠. 네, 빠르게 이 시대를 가서 상대를 기사로 괴롭혀야 하기 때문이죠. 네, 그리고 이를 상대할 넌 누구니님과 우리 빅토 선수입니다만, 빅토 선수가 중국을 들고 왔습니다. 요즘 약간 오히려 중국과 신롬이 많이 좀 안 한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킁킁 토끼 경주들이 냄새를 맡고, 아, 우리 고민물 분들께서 바로 또 빡신 종족, 어려운 종족들을 좀 가고 있어요. 이 팀전만 가더라도 중국이 굉장히 좀 할만해지거든요. 후반전을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크게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. 그죠. 어떻게든 후반전만 가면은 강력한 게 중국의 메카닉이기 때문에 공성 무기들. 중국의 메카닉 뽕에 한번 빠져보고자. 이렇게 다들 중국을 하시는 거죠. 네. 근데 진짜 리녹 선수가 그리고 또 중국 말고 신롬도 한번 파보시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. 근데 신롬을 부계정으로 하시더라고요. 부계정. 네. 하지만 부계는 부계. 근데 다음 패치 때, 다음 주 패치가 있으니까 아마 적절한 활용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중계를 계속 가보도록 하죠. 루스차르 쪽. 자, 시작하자마자 사냥꾼 오두막 아주 적절한 곳에 위치시켜주고 집과 함께 제재부 캠프도 지어줬습니다. 노란색이 그럼 바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데, 정찰병을 일단 3마리나 뽑아놨습니다. 정찰병 입장에서는 지금 적진, 아군 할 것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거든요. 뭐 늑대도 잡을만 하면 잡아야 되고 사냥도 해주면서 아마도 이제 시대업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전문 정찰병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 사슴 실체 쿠팡맨까지 하실 것 같습니다. 네. 저번 그 2대2 경기에서도 그런 플레이 보여주셨죠. 네. 그때 빅토님하고 넌누구님이 같은 팀을 해가지고 저희가 중계를 했었는데, 넌누구님이 그때도 가량에 이렇게 이 정찰병 운영하면서 최대한 사슴 실체로 2시대하고 3시대 식량을 잘 챙겨주셨죠. 네. 자, 그리고 중국 쪽, 우리 빅토 선수 쪽에서는 제국 관원을 두 개를 뽑아서 하나는 감시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, 감시했다가 바로 또 세금 뽑아 먹었다가, 양쪽 다 멀티태스킹이 좀 극한으로 요구가 되는 그런 진영을 선택해 주셨고, 그걸 아주 잘 활용해 주고 있습니다. 자, 반면에 우리 몽골 쪽에서는 가장 먼저 선택한 게 게르를 지어주면서 금 생산지를 가고 있고요. 네. 사실 중국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시대의 발전이 좀 느리거든요. 관원을 좀 초반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한다는 거는 약간 1대1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살짝 위험할 수 있는데, 일단 팀전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조금 1시대부터 배를 깰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네. 일단 그만큼 런누구니님, 같은 팀메이트인 런누구니님을 믿고 있다라는 걸 수도 있어요. 일단 루스차르기 때문에, 루스차르가 또 초반에 약한 진영은 아니거든요. 엄연히 프랑스의 왕실 기사가 있다고 하지만 초기 기사가 그래도 있는 진영이기 때문에. 네. 이제 중국 좀 시대 발전이 조금 느렸던 만큼 좀 주민을 여러 개를 동원해서 짓나요? 외부 일단 두 마리만 투자하셨네요.
두 마리 투자해놓고 근데 두 마리만 넣더라도 속도는 굉장히 좀 빠를 겁니다. 올라가는 속도 보이죠?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금에다가 지금 올인 가고 있다가 아 금 채광 캠프 하나 지어주고 전부 다 같이 예 태행 외부 들어가고 있습니다.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, 건물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빨간색이 빠르게 툭툭툭 공격 예 묘선이 뜨는 걸 보아 몽골이 기마병을 4기를 뽑아 죽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근데 근처에 아 여기 왼쪽 하단부에다 지어놨군요. 돌재단 아래쪽에다가 지어내주고 기병 양성소에서 두 마리씩 뽑아내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거 중국 네. 입장에서 빠르게 방어를 해야 되는데 몽골 칸과 함께 대동하면서 움직이는 기마병들 이거 무섭거든요. 그렇죠. 칸이 또 여차하면 빠르게 이제 여러 버프를 주는 화살을 쏴주면서 굉장히 또 신속하게 치고 빠지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. 네. 게다가 지금 방어할 병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꾼들 빠지는 속도가 빨라야 아하 다행히 다행히 예 마을회관의 공격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좀 서로 그 눈치 싸움 많이 할 것 같아요. 네 서로 기마병을 상대로 약간 눈치 싸움 기마병이 올까 말까 하는 척하면서 계속 괴롭혀 주기도 해야 돼요. 네. 몽골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가는 모션만 치우더라도 그 사이에 일꾼들이 생산을 못하니까 자 위쪽으로 공격 들어가려고 했지만 위쪽에는 태양의 외부가 있기 때문에 자 나름 나쁘지 않게 방어 체제 구축 잘해놨습니다. 거기다가 보병 양성소에서 창병들 뽑아내주면서 기마병들 상대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위쪽은 태양의 외부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부에 창병들을 소집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반면에 우리 루차르국 쪽 넌누군이 선수도 좀 봐야겠죠? 자, 창병들이... 네, 넌누니 선수분께서는 지금 보병 양성소 하나 지어놓으셨고 크림린 가셨네요. 방어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양쪽 다 방어 랜드마크를 지원해주면서 방어적인 플레이 예, 하고 있습니다. 상대편이 이제 찌르고 들어오기 굉장히 좀 좋은 문명이기 때문에 왕실기사 그리고 기마병들을 이용한 예, 물량의 몽골 양쪽 다 기동전술로 활용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처음부터 빠르게 예, 때려주는 플레이를 좀 보여주고 있죠. 네, 근데 이게 너무 방어적으로 하면 안 좋은 게 이게 상대 병력은 둘이 뭉칠 수 있잖아요. 근데 방어 시설 위주로만 이렇게 방어를 하게 되면 방어 시설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팀원을 도와주러 갈 수가 없어요. 저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쪽이 유닛이 더 많은 쪽이 더 유리합니다. 아무리 방어적으로 해도 네. 자, 뭉쳐가지고 못 살기 때문이죠. 자 건물 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끌어당겨주는 모습 좋습니다. 아, 이 마을회관 쪽으로 일부러 좀 당겨서 마을회관의 힘을 좀 받아서 싸워주는 거. 예, 이게 조금씩 갈가먹지만 이게 아프거든요. 기마병들에게 창병들 쓱 달라붙어주면 이거 기마병도 도망갈 수밖에 없고요. 적은 숫자로 많은 양을 지금 커버치는데 이만한 작전이 또 어디 있을까요? 네, 진짜 창병들이 대기병 카운터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잘해주고 있네요. 네. 요래서 이제 무지성. 한 종류만 스펙하는 것보다 카운터 구조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궁수가 필요하거든요. 자 어느 정도 궁수를 좀 대동하고 다시 와야 될 것 같습니다. 중국은 태양의 외부로 방어하고 있고 아 이쪽은 창병들 거기다 창병진 지원군들도 왔거든요. 중국에 네, 세 마리뿐이긴 하지만 왔어요. 예, 일단 왔기 때문에 창병들이 좀 많아져 보여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빠져주는 예, 공격 라인. 이 기마병들과 왕실기사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또 대장간에서 업그레이드한 것들로 공성추로 빠르게 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. 어쨌든 보병들이 와야 돼요. 중국은 계속해서 내정해주면서 이제 금을 어느 정도니까 이제 금에서 주민들 빼가지고 다시 목재를 또 많이 캐주시네요. 네. 중국 쪽에서는 감초소 좀 지어놨기 때문에 예, 잠깐 우리 루차르 공격을 들어갔을 때 방어 라인 쪽 구축도 잘 해놨습니다. 그러면서 방금 몽골 굉장히 센스가 좋았던 게 방금 지금 창병들이 계속 보충되고 있었거든요. 중국 쪽에서 네. 한두 마리씩 그 보충되던 거를 끊어 먹었어요. 또 다고리를 쳐가지고 네 이렇게 기동성이 유리한 쪽이 상대를 하고 이렇게 정면으로 맞붙는 것보다 상대가 한두 마리씩 이렇게 따로따로 보충된 유닛들을 중간에서 끊어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. 자 이제 서로 예, 어느 정도 창병들의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빠지는데 창병들이 더 예, 바로 또 본진으로 들어가야 돼. 왕실기사들이 왔기 때문에 왕실기사를 또 화살에 그렇게 많이 큰 데미지를 넘는 것도 아니라서 그래요. 이거 프랑스 기사가 정말 타이밍 좋게 잘 들어갔네요. 이게 몽골이 기마병으로 상대 휘저어주면서 루스 쪽 창병들이 다 빠지니까 그걸 보자마자 프랑스가 바로 들어왔어요. 네.
맵리딩이 아주 좋죠. 네, 합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두 분의 합이 또 프랑스와 몽골의 합이 되게 좋네요. 근데 이게 이제 3시대, 4시대 가잖아요? 힘이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. 일단은 스트레치와 중국의 그 메카닉 중국 이 두 개의 조합이면 사실상 거의 이제 화약 냄새 나는 예, 들끓는 남자의 그런 싸움이 될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아직은 3시대에 갈 자원들 다들 그렇게 많이 모여있진 않아요. 네. 중국과 루차르가 이렇게 공격을 받는 동안 어떻게 3시대를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목조에서는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안 지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거 나무가 굉장히 좀 많이 늘기 때문에. 저 그러면서 중국은 농장을 펴주고 있습니다. 이게 농장이 자원이 많이 들긴 하지만 장점이 바로 마을회관 옆에 붙여서 지을 수 있으니까 저렇게 마을회관 옆에 붙여서 지으면은 바로 적이 공격 올 때 숨을 수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게 식량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죠. 네. 프랑스 쪽에서는 이제 궁수들도 데리고 왔습니다. 따라서 이번에는 창병들로만으로는 방어를 하기가 쉽지만 않다는 거예요. 거기다가 언제든지 또 업그레이드만 한다면 공성 기술을 연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돈을 막 최대한 왕실 기사로 끌어당겨서 써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위쪽에 기마병들도 어느 정도 보충되고 아 만고다이 나왔거든요. 이거 일꾼 잡겠다는 얘기예요. 이거 궁수들 이용해서. 네. 그리고 망고다이로 창대가 너무 창병 위주로만 운영하니까 또 창병도 망고다이가 괴롭혀줄 수 있어서 뽑아주신 것 같네요. 하지만 망고다이가 굉장히 좀 많이 손이 많이 가거든요. 너무 또 망고다이를 정직하게 쓰면은 가성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유격전 펼쳐주면서 상대를 괴롭혀주는 식으로 써야지 망고다이가 제 효과를 발휘합니다. 자, 정찰병들 빠져주고요. 정찰병들 네 마리 있던 거 만구다이에 의해서 하나 쓰러지고 창녀들 쫓아가 죽이라는데 아 역시 말을 탄 친구들에서 금방 도망가요. 왕실기사 이때에다 네. 싶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주면서 이번엔 중국 괴롭히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아 중국이 3시대를 갔네요. 네, 3시대를 갔다는 얘기는 천문시계탑이 올라갔다는 얘기고요. 천문시계탑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제 스프링갈드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 이라봉충 약간의 좀 소금치듯이 좀 오래 기다렸습니다. 방어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공격 준비해주는 거죠. 중국 쪽에서는 스프링갈드 나오네요. 일단 루스 쪽 지금 문제점이 맵 주도권을 상대한테 뺏기니까 이게 아까 정찰병 플레이를 하면서 사슴 시체를 갖고 와야 되는데 약간 사슴 시체 수급에 조금 예로사항이 생겼어요. 상대가 병력을 계속 돌리면서 정찰병 끊어먹으니까 사슴 시체를 갖고 올 수가 없어요. 지금 쿡팡맨을 해야지. 네. 루스가 식량을 먹으면서 빠르게 3시대 발전을 하는데 지금 중국 쪽은 견제가 안 되고 있죠. 루스를 지금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어가지고 루스 쪽은 확실히 지금 길을 못 펴고 있죠. 네. 중국이 빨리 구해줘야 됩니다. 이런 상황에서 자, 루스를. 이 와중에서 중국 쪽 스프링가들 일단 두 대 나왔기 때문에 기마병들 궁수들 이제 돌아다니긴다고 할지라도 메카닉 중국이 슬슬 아 시동을 걸고 있어요. 부릉부릉 하고 있기 때문에 4시대 가면 AK-47을 쓴다고요? 어떤 뭐, 아마 스트레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? 스트레치 아 스트레치가 AK-47이에요? 네. 언제 그런 별명이 생겼대. 아 뭐 스트레치 점점 이게 연사력 빨라지니까 뭐 그렇게 표현하셔도 무방하죠. 점점 이제 자리에 가만히 있을수록 연사력도 빨라지고 공격 높아지니까 네 이제는 네. 루스차르국이 버텨야 되는 상황이에요. 예, 루스차르국이 버텨주면서 예, 중국의 지원이 중국의 원조가 올 때까지 대기 타야 되거든요. 자 근데 만구다이를 꽤나 많이 뽑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만구다이가 힘을 발휘하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. 물론 1대1이었으면 지금 발휘하기 충분했었는데 2대2라서 중국이 이제 네. 치고 내려올 거거든요. 스프링갈드가 사실 솔직히 공성기술 연구해가지고 좀 상대 검을 부수면서 강제로 싸움 유도 한번 했어야 했어요. 너무 그러니까 병력 위주로 뽑으면서 간만 봤거든요. 계속 지금까지. 네. 이게 공성추가 밀고 들어가면 상대도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나 창민들이 나와가지고 맞아주면서 싸우니까 좀 상대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면서 진행이 되는데 계속 들어가면서 간만 보고 나오고 간만 보고 나오고 아니면 진짜 만구다이로 들어가서 일꾼들 하면 털고 나오는 그런 플레이가 좀 필요합니다. 만구다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줘야 돼. 나왔으니까. 근데 지금 네.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 쪽에서 스프링갈드만 5대 거기다가 이거 전부 다 시계탑 스프링갈드이기 때문에 중국도 창병도 많아요. 가까이 오면 창병들이 방어할 거고 원거리에서는 스프링갈드 5대가 무시무시한 데미지를 넣어줄 겁니다.
그렇죠. 그래서 중국이 한번 이렇게 내려오면서 몽골 병력 쓸어 먹으면은 아 바로 칸부터 컷해버리네요. 네. 스크린갈드 점사 제대로 맞습니다. 그나마 좀 다행인 건지 빨간색 지중과 파란색 지중이 내정적으로 거의 완벽할 정도로 안정적이라는 거죠. 방해를 안 받고 좀 싸웠기 때문에. 일단 망고다이 무빙샷에서 좋긴 하지만 창병을 녹이는 건 아니에요. 망고다이가 창병을 상대로 추가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DPS적으로는 궁수가 창병을 더 잘 잡거든요. 망고다이보다. 그래서 창병 물량을 빨리 녹일 수 있으면 몰라도 망고다이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스프링갈드 어떻게 할 수가 없죠. 좀 마 스프링갈드가 나와줘야 돼요. 바로 기마병이 붙어서 저거를 털든 할 텐데 기마 그 스프링갈드들을. 네. 마 스프링갈드 가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 왕실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왕실 기사들이 잡아줘야 되거든요. 예, 좀 스프링갈드 좀 맞았지만 뭐 가까이 달라 붙어서 빠르게 훅 털어버려야 되고요. 자 루차로국 열심히 지금 기다려보고 있긴 한데 자 스프링갈드로 지금 만구다이 방어하느라 좀 바쁩니다. 중국 이번 타이밍 자체에서는 프랑스를 온전히 루차로국의 힘만으로 방어를 해줘야 돼요. 자 네, 보병 양성선 하나 무너지고요. 양성선부터 천천히 깎아나가고 있네요. 아 싸움 강제 주도 되죠. 공성추 오니까. 네. 자 이런 플레이들을 조금 더 일찍 해줬으면 더더욱 힘들었을 거예요. 어쨌든 간에 시간을 좀 벌어내었던 거기 때문에 중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. 네 저렇게 공성주 때릴 때 프랑스 기사가 돌격하면은 창병이 방어 자세 못 취하거든요. 그러면서 공성주 때리는 창병들을 궁수들이 다 녹여버리니까 바로 기사들 돌격하면서 아 지금 루스 차르고 굉장히 위기죠. 네. 지금 이 공성추만 얻더라도 방어는 가능할 텐데 일단 창병들 대거 내려옵니다. 가장 먼저 여기 있는 타워를 좀 방어를 해줘야 돼요. 근데 공성추 공격 들어왔던 거 아 공성추부터 빠르게 잡기 위해서 창병들 다 내려왔거든요. 중국 쪽 네 일단은 중국 창병이 베테랑 창병이라서 조금 기사가 살짝 겁이 질리긴 했으나 궁수가 있기 때문에 네 궁수 쪽으로 빠져 주면서 네 싸워주네요. 자 창병들 우두두두둑 예 자 이거 맞대를 계속하고 있으면 창병들한테 녹습니다. 물론 뒤쪽에 궁수가 많긴 한데 궁수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목조 요새가 있기 때문에 아 뒤쪽에서 만구다이까지 지원 합세? 자 이러면 네, 중국 쪽 스프링갈드 아... 빨리 내려와야죠. 루스는 완전 끝내겠다 이거죠. 스프링갈드가 다 좋은데 공성물이라서 느려요. 자 일단 어떻게든 급하게 부릉부릉하고 왔습니다. 자 조금만 버텨. 공성추가 다 터졌거든요. 일단은 다 재정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너무 무리하다가는 오히려 공성추한테 뒤쪽에 있는 공성추가 사거리가 아니 공성추라다 시계탑 스프링갈드가 사거리가 닿아요. 길어서 네 거기다 이제 궁수들에게 데미지 잘 안 받는 무장변사들까지 슬슬 나오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 자. 바로 몽골이 붙네요. 스프링갈드 잡으려고 망고다이와 함께 네 달라붙습니다. 망고다이들 기사들과 아, 근데... 함께 스프링갈드 다 녹여야죠 이거. 망고다 이게 기마병들은 안 망고다이와 기마병들 안 무서워요. 이미 잡았으니까. 근데 무서운 것은 왕실 기사거든요. 왕실 기사들은 네. 다 탱킹하면서 어떻게든 끊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스프링갈드 최대한 왕실기사를 잡아내줘야 돼요. 여기서 최대한 뽑아내야 됩니다. 병력상을 5대5로 만들어내줘야 되거든요. 메카닉 중국 메카닉 중국 메카닉 중국 야 그래도 왕실기사 정말 창면들과 조합해서 많이 잡아내긴 했습니다. 만구다이들도 얼마 안 남았고요. 이야 이게 아... 메카닉 중국의 힘이거든요. 잡아냈네요. 야 이걸 잡아내네. 아 이게 체력 50%가 높으니까 정말 즐겨요. 스프링갈드 즐깁니다. 즐겨. 근데 괜찮은 게 지금 몽골도 30대 따라왔고 지금 우리 열심히 전투하면서 몽골이 대단한 게 상인 엄청난 지금 상인 행렬을 만들어놨거든요. 네 이게 진짜 실크로드 이 2대1이니까 실크로드가 또 가능하거든요. 이거 실크로드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은나무가 올라갔다는 얘기고 은나무면은 지금 돈 엄청나게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몽골. 네 거기에 지금 역참 효과도 다 받을 수 있게 감시초소도 골고루 박아 놓으면서 상인으로 엄청난 경기력 땡기고 있습니다. 루스는 망하진 않았지만 완전 만신창이가 돼버렸고요. 네. 루차르 쪽에서 급한 대로 기마궁사까지 나와져 있긴 한데 공성추로 잡을 게 필요하다는 거겠죠? 근데 기마궁사로는 안 잡아지거든요 이거. 아 그러면서 작은 성님한테 금을 받았습니다. 아 원조까지. 네. 지금 바지님의 이 프랑스가 아 나 돈 좀 돈 좀 나 왕실기사 뽑아야 돼 뽑아야 되니까 상이 많잖아 나 돈 좀 줘 이게
팀전에서 또 이 아군들한테 그 자원을 줄 수가 있어요. 이걸로 한 명한테 또 병력을 완전 밀어내 줄 수 있습니다. 나는 돈만 벌게. 나는 가상이야. 수수료를 먹어, 수수료. 네. 자원 보낼 때. 그래서 이런 뭐 플레이도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시켜 드립니다. 근데 이게 루스차르가 아 오른쪽에다가 아주 깜찍한 짓을 했거든요. 보이시나요? 맵 오른쪽에다가. 네, 상대가 너무 자기 기지만 신경 쓰니까 바로 저기에다가 이제 따로 뒷구녕을 파놓고 있죠. 이래서 정찰이 중요합니다. 계속 하면서 상대 몰래 멀티 없는지 확인 잘 해놔야죠. 이 기마공사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 기마공사가 가장 활약할 수 있는 곳 어딥니까? 지금 이 상인들 이 실크로드 쪽을 제대로 털어먹기 아주 좋거든요. 그쵸. 그리고 기사들 상대로도 기마공수가 왕실기사의 방어를 뚫고 유효한 딜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속도도 빨라서 기사한테 따라잡히지도 않고 해서 정말 가성비도 좋고 기마공사 그래서 상당히 괜찮습니다. 자 베테랑 창문들 어떻게든 버텨 아래 있어주면서 자 넌누구린 선수 어떻게든 꾸역꾸역 방어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예 오른쪽에 이 깜찍한 행동 때문에 예 상황은 언제나 충분히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도 초록색과 노란색의 조합에게 약간 좀 더 우위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일단은 워낙에 아까 그 여기서 싸움 대싸움이었죠? 스프링갈드의 그 싸움이 대승을 너무 잘 거둬서 그쵸. 하지만 그렇게 싸워주면서 루스는 어느 정도 박살 내버리면서 상대 쪽도 내정을 잘 가져갔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바지님하고 작은성님 쪽이 유리하지 않나. 자, 근데 그나마 좋은 거는 이제 빅토님이 굉장히 성장을 잘했기 때문에 좀 빅토님이 팀의 기둥이 돼가지고 자, 근데 이거 쭉 달려갑니다. 쭉 달려가고 어떻게 정찰하셨었나? 아, 정찰 아직 안 됐나 본데요. 예, 상인 행령까지는 안 가요. 근데 갑니다. 봤다. 이게 왕실기사 피하려다가 본 것 같아요. 정찰이 미리 돼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왕실기사들 돌아옵니다. 아, 안 돼 있었네요. 정찰 안 돼 있었는데 왕실기사를 피하다가 이 상단 행렬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. 도망다니면서 촉촉촉촉촉 아,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인만 잡아도 하지만 이쪽에서 만구다이 오죠. 자, 기병 싸움. 기마병들의 싸움입니다. 네, 야, 이쪽도 많아요. 해주는 게 망무다이 만나니까 죽기 전에 상인이라도 하나 더 잡으려고 망무다이 때리는 게 아니라 상인부터 때려요. 네. 자, 한 놈이라도 더 데려가겠다. 프랑스의 왕실기사 그리고 원거리의 만구다이의 조합이냐? 메카닉 중국과 루스차르국 쪽에서는 뭐 기마궁사인데 메카닉과 궁수들의 싸움이냐? 일단 중국 빅토 선수가 너무 잘 컸어요, 진짜로. 네. 거의 뭐 태평성 대하다. 영어 압박가네요. 예, 태평성 대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평화롭거든요 지금. 네. 하지만 지금 아까 기마궁사 정리하면서 프랑스 왕실 기사가 왕실 혈통업까지 되면서 지금 체력이 막 올라가게 생겼거든요. 네, 혈통업 돼 있고 아직 왕실 기사 베테랑 업그레이드는 안 됐긴 하지만.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훅 들어가면은 상대 팀 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서 승부수를 볼 것 같은데요. 병력도 꽤나 많습니다. 자, 모든 진영의 병력들이 지금 한 군데에 집결해주면서 자, 메카닉 중구부터 가장 먼저 좀 노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. 발빠른 이동속도 지금 버프 걸어주고요. 자, 일단은 몽골 네. 쪽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스프링갈 잡아주는데 이게 만구다이라서 스프링갈드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. 이렇게 되면 왕실 기사들이 스프링갈드 잡아줘야 될 것 같고 자, 기마궁수를 만구다리를 잡아야 되거든요, 지금. 타겟팅 잘해야 돼요. 네, 아우, 엄청난 회전이에요. 기사들이 상병들한테 녹으면서 궁사들이 상대 상병. 만구다리 이렇게 열심히 딜을 넣어주는데 상대 스프링갈드를 안 녹습니다, 지금. 스프링갈드도 있고, 스프링갈드 말고 지금 궁수들을 때려주는 일화봉촉! 자, 일화봉촉 한번 대박 터트렸죠. 궁수들 한번 싹 녹였어요. 자, 중앙 쪽 거의 네. 뭐 시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거기에 궁전 호위병들하고 스프링갈드가 계속해서 보충이 되면서 한타에서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. 중국 쪽 지금 생산량 무시 못하거든요? 엄청나게 많아요 네. 중국 쪽.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고 루스차르 쪽, 국 쪽에서도 지금 여기 거의 궁사 양성 거의 공장단지거든요 공장단지. 여기 이렇게 한타에서 한번 밀려버리고 이거 병력 상대 병력 뭉치를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돼가지고 사실상 지금 몽골 여기서 졌다고 봐야 되거든요. 이 한타에서 완전히 졌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성체도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방어에서 구축할 수도 없고 병력을 빨리 상황입니다. 병력을 빨리 뽑아야 되는데 이 석재 쪽이 지금 끝났기 때문에 석재를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고 두 마리씩 못 나옵니다. 결국에는
네. 일단은 몽골 사시대에 유리한 줄 알고 사시대까지 미리 올려버렸거든요. 하얀 스토파로. 그래서 지금 더 뽑을 자원들도 없는 상황이고 상인들로 금을 많이 먹긴 하는데 계속 지금 루스가 기마공사 보내면서 상인들 끊어주고 있어요. 네, 아 상인을 지키려는 아주 치열한 싸움. 기마공수가 진짜 상인만 점사하네요 지금. 악랄하다 진짜. 만구다이가 무빙샷 걸어주면서 대학에다가 지금 업그레이드까지 해가지고 데미지 좀 솔찰이 잘 들어가서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상인들이 많이 쓰러졌던 게 좀 많이 아쉬울 거고요. 야, 루스타로 쪽 멈추지 않은 병력들 행단 보세요. 거기다가 메카닉 중국의 그 병력들까지 엄청납니다. 네, 끊임없이 쉬지 않고 병력을 뽑아내줍니다. 이런 거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건데 그걸 해내주시고 있죠. 자, 여기서 이동이 아 마을회가 여기서 터져버리면 이거 날아가지 않나요? 저것도 근데 랜드마크거든요. 저 마을을 간듯 일꾼들 가지고 수리해주면서 빠지던가 해야 될 텐데 마을회가 불 계속 타고 있습니다. 왕실기사들 들어와서 무장병사들 일단 커트해주고요. 문제는 여기는 메카닉 중국. 와, 스프링갈드 이거 어떻게 잡죠 이거? 네, 아 진짜 몽골이 쓸데없이 망고다이를 너무 많이 뽑았어요. 망고다이가 진짜 루스의 기마공사면 모르겠는데 망고다이는 가성비가 정말 10불이거든요?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정상적인 뭐 창기병이라든가 무장병사 뭐 궁수들 이렇게 조합했으면은 아까 한타 때 만약에 지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지지 않았을 텐데 괜히 망고다이로 병력 구성하다가 상대 스프링갈드한테 딜은 딜대로 못 넣으면서 털려버렸죠. 아 항복 나왔네. 프랑스가 먼저 항복했어요. 네. 자 덕분에 중국 아예 아주 화끈한 경기 잘 봤습니다. 메카닉 중국까지 드디어 가게 되니까 막을 수가 없죠. 이렇게 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. 참여해주신 네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. 팀전 보는 맛이 재밌네요. 확실히 어떻게 이게 1대1보다 다양한 전략들이 나오다 보니까